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 많으십니다. 이번엔 디퍼런셜 기어 축의 피로 파손 해가지고 파단계속이고요. 여기는 이제 파단계속이고, 이게 이제 파단되면서 2차적으로 기아가 파손된 모습이고요. 침탄 경화강이고, 사용 조건 부항력 사용수 등에서는 불명한데, 이 자료는 백사리로 알아보는 기계 부품의 피로 파괴 파단면 보는 법, 일본의 일간공업 신문사라고요. 나온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단차 가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노치가 되겠죠. 응력 집중이 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파단이 됐는데요. 보시면 이제 아침 정면에서 봤습니다. 파단 정면 보시면 여기가 최종 파손부고, 이제 보시면 여기 이런 게 이제 둥그렇게 보이는 요것도 비치 마크지 않습니까? 원형으로 지금 파단됐기 때문에 양쪽에서 쫙 들어와서 이쪽에서 최종 파단됐습니다. 버티고 있다가 여기까지는 이제 여기 눈에 보이는 것이 비치 마크죠. 화면에 외관 명량 비치 마크 확인 피로 파손이다 이렇게 되고, 균열은 외조에 시작됐고 내측으로 진행됐고, 최종 파손부는 상당히 좌측 이쪽에서 최종 파손부 됐고요. 여기까지 들어온 동안은 파손이 안 되다가 갑자기 뚝 부러진 거죠. 최종 파손부 파단 시 치우치면 정확한 예측 불가하고요. 최종 파단 면적이 전체 면적이 겨우 8%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 부품은 이 기어는 제대로 그 설계 잘돼 있는 거죠. 그만큼 8%지만 그때까지 버텼으니까요. 설계는 잘돼 있고 잘 운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파손의 기점은 좌측의 반응줄부로 되어 있고요. 응력 집중에는 피로 파면의 특징은 뒷장에 보시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이제 여기가 이제 툴마크, 그러니까 선반 가공할 때 너무 예리한 그 노치가, 예리한 그 툴마크가 자국이 있습니다. 파손부 표면 상당히 깊은 절삭 손상 좌. 저 표면 경도는 보시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표면 경도 높아야지 당연히 침탄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경도는 나와서 이건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절삭 시에 발생 사료되는 손상 툴마크가 있고, 특히 좌측에서 기퍼 현전 응력이 집중됐다. 축에 발생되는 평균 응력 자체는 낮으나 툴마크가 필요한 걸 현저하게 저하시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예리한 어떤 손상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균열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응용 집중이 됐다는 거죠. 보통 응용 집중 계수 얘기할 때 알파는 1 더하기 2 루트 반지름 분의 깊이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름 분의 깊이인데, 이게 깊이가 길수록 이런 것들이 집중이 되니까 집중될수록 응용 집중될수록 결국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노치하고 이런 노치하고 했을 때 이렇게 예리한 경우는 이렇게 알이 작죠. 반지름이 작고 깊이는 깊고. 이 비교해서요. 얘 같은 경우는 완만한 노치 같은 경우는 알이 크고요. 깊이가 작기 때문에 여기 이 반비례도 이게 작아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게 높아지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예리한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죠.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조직을 봤습니다. 표면은 마르텐 사이트입니다. 왜? 담금질을 했기 때문에 표면 침탄 담금질이기 때문에 마르텐 사이트고, 중심부가 베이나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베이나이트. 중심부가 베이나이트가 나오려면 그 탄소광에서 안 나오고 합금광에서 나오죠. 합금광에서 베이나이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급 밑에 시키지 않았다면 이제 베이나이트는 나오려면 베이나이트가 나올 조직이 나오려면 나이트는 자 합금광에서는요. 합금광에서는 어느 정도 충풍냉 정도, 공냉보다 좀 빠른 충풍냉 정도 되면 연속이죠. 연속 냉각에도 베이나이트 나옵니다. 그런데 탄소광에서는 안 나오고, 탄소광에서는 반드시 뭡니까? 이건 등온 변태 시켜야 되죠. 등온 변태, 등온 냉각이죠. 연속 냉각이 아니고 등온 변태. 그러니까 TTT 곡선이 나오듯이, S 곡선 나오듯이 등온 변태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A1이 돼 있을 때 S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좀좀더 해야 되죠. 이렇게 PS PF, 요 피코를 중심으로 해서 BS, BF지 않습니까? 그 베네트 나오려면 오스턴에 대해서 한 400도, 300도 넣어가지고 등온 유지시켜야지 나오는 거죠. 탄소광은요. 합금광은 없습니다. 합금광은 이렇지 않죠. 합금광은 탁금분수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S 곡선 모양이 예를 들어서 좀 복잡해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PS, PF고. BS 여기 있어요. BF, MS, 뭐 MF 이런 식으로 되겠죠. 되면 자 BS가 PS보다 앞에 있습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얘는 뭡니까? 연속 냉각해도 이거보다 조금 빠르면, 얘보다 좀더 빠르면 속도가 빠르면 베네트 생깁니다. 합금강은 그래서 베네트 만들기
등급 멘트 안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탄소가 반드시 등급 멘트 시켜야 된다는 거, 이렇게 앞에 쪽에 열처리 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네트 했던 얘기는 이거는 이제 등급 멘트 시키 안 해서 합근강으로 보면 되고요. 정확히 강의 속력 안 나왔기 때문에 베네트 합근강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특별히 문제는 없었고요. 표면 경도 엄청 높습니다. 경도하고 피로 한도는 좋으니까 원래 좋은 거였는데, 근데 HRC 50 이상이 되면 노치 감도가 증가돼, 동적 강도는 증가되지만, 그러니까 노치는 있으면 더 위험하다는 거죠. 따라서 게재물 툴마크 등의 결함이 더욱더 치명적이 될수 있다. 응력 중에 의한 피로 강도 저하의 비율은 노치 계수 베타 K로 나타내고, 베타 K는 1 더하기 Q K-1 이런 식이 있는데, 응력 집중계수 K와 노치 감도의 함수로 되어 있고요. 툴마크에서 K가 증가되면 재질적으로는 Q가 크기 때문에 피로에 취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타 K의 크기에 피로 한도는 평활 표면 피로 한도의 베타 K분의 1로 저하되기 때문에 노치 민감하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도 높은 것일수록 노치 표면 관리를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면 경도가 HRC 65 정도 되니까 원래 노치 감도 높은 재질 주의해야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경도 높은 경우는 더욱더 표면을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 됩니다. 툴마크라든가 이런 것이 노치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툴마크 발생으로 인한 응력 추징이 발생되는 거예요. 노치 계수의 증가가 됐습니다. 응력 추징이 발생되니까 이런 툴마크에서 표면으로부터 피로 박이 추가 증축되고요. 침단 당근질은 표면에서 압축 잔량력 부여하기 때문에, 원래 침단 당근질은 표면에 압축 잔량력이 부여하기 때문에 좋죠. 왜 압축이 남냐면 표면이 당근질이 되면 원래 마르텐 사이트는 팽창이지 않습니까? 팽창인데 그럼 인장의 압축이 아니고 인장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여기 표면만 내부는 만약에 이렇게 페펄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표면만 다다다다 당금질이 됐다. 마르텐 사이드 표면 당금질이 됐다는 거죠. 만약에 내부는 S40C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S40C의 표면 침탄 당금질을 할때 표면은 얼마로 바꾸고 S87로 만들죠. 탄소 0.8 정도 집어넣습니다. 그럼 마르텐 사이트로 바뀌었어요. 자, 마르텐 사이트는 팽창이잖아요. 팽창. 뉴틀린 팽창 때문에. 왜냐면 BCC에서, 이렇게. BCC에서 가로, 세로 높이 A 콜, B 콜, C잖아요. 이게 페라이트인데. 만약 당금질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행하면. 마르텐 사이트 바뀌면서 이렇게 되죠. 쭉 늘어나죠. C축이. BCT가 되죠. 이렇게 되면서 쫙돼 있고, 위에 4마리, 밑에 4마리, 중심 한 마리 그대로 가면서 여기 C축에 탄소가 들어가니까 A, B, C에서 A 콜, B 콜, C 같지 않다. 이래가지고 쭉 늘어 팽창, 뒤틀림이잖아요. 그럼 팽창되니까 여기가 팽창되니까 인장이 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세요, 인장이. 근데 아니죠. 왜냐면 이제 면적을 보겠습니다. 중심 면적하고 표면 면적하고 이게 더 크죠. 얘가 좀 버티고 있는 거예요, 중심에.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가 나갈 데가 없어요. 벌어지고 싶은데 얘가 딱 잡고 못 나니까 안으로 들어옵니다, 힘이. 안으로 역작용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표면을 늘린다, 표면 늘리면 표면이 면적이, 면적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면적이 크고 작기 때문에 얘가 안으로 들어갑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압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압축 잔류입니다. 그래서 표면만 하면은 압축 잔류가 남는다. 예, 좋은 거죠. 예, 그런 개념으로 해서 피로 강도를 좀 잘했는데, 근데 이제 가공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절삭. 손상에 악영향을 존재할 수 결국 툴마크에서 강한 재료가 출에 취약한 재료로 변화된 겁니다. 따라서 가공 시 툴마크 선반 가공할 때 마크 심화되지 않도록 아주 깨끗하게 당금질하고 그런 약간의 어떤 스크래치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거. 특히 강도 높은 애들은 경도 높은 애들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대책 가공 시 툴마크 생성 방지 노치 제거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방치 대책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